본인이 이상형이 뭐예요? 낮엔 귀엽고 밤엔 섹시하고. 외국 남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약간 좀 다가가기 조금 어렵다? 조금 다가가기 어렵고 근데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조금 있는? 왜 그 다가가는 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언어의 문제도 조금 있고 근데 물론 뭐 영어를 되게 잘하거나 되게 다가가는 거에 쉽게 생각하는 그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면은 되게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언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뭔가 언어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되게 다하기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 영어 잘하잖아요. 저 영어 못해요. I'm not good at English. She's not good at English. Why speak in English? Awesome. Cool. Cool. No. No more English. No more English. Okay. Cool. And she's not good at English. Why speak in English? Okay. 멋있어요. Sexy? Cool? Hip? 되게 크다? 뭐가 커요? 그냥 좀 체격이? 체격이 크고 잘생긴 사람 많고 그리고 뭔가 좀 상남자 스타일일 것 같다? 이런 느낌? 왜 상남자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털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성미가 넘칠 것 같아요. 키 크고 키 큰 이미지. 대부분 잘생기지 않았나? 멋있고요. 키도 크고 핸섬. 그리고 다정할 것 같아요. 스윗.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본 영화에서 대부분 남자들이 다 멋있고 핸섬 그리고 뭔가 다정했어요. 어떤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벤자민의 버튼에서 벤자민의 버튼에서 나온 주인공을 가장 멋있게 봤어요. 잘생겼고. 딱히 그런 뭐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생각외로 매너도 좋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 여자들이 외국 남자가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나요? 뭔가 약간 많이 오픈마인드다? 약간 그런 느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섹시하다? 근데 되게 나라마다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약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보통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은 좀 놀러 왔나? 그러니까 되게 여행을 하러 오거나 즐기러 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통 뭔가 되게 진지한 연애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냥 되게 가볍게 만나는 정도로만 약간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가벼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외국 남자인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을 만날 때 되게 깊고 진지하게 만나는 편이라 그 가벼운 만남은 선호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물론 친구를 만나는 거는 되게 좋아요. 새로운 친구 만나고 근데 뭔가 연애까지 발전을 하는 데는 약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섹시한? 혹시 어떤 섹시함을 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더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딱 외적으로 봤을 때 더 한국 남자보다 커서? 영어를 잘해서 멋있고 그리고 한국 남자보다 일단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몸도 좋고 그래서 멋있다는 이미지로 생각해요. 일단은 아무래도 한국인하고 좀 다르니까 색다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신기하고 또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르니까 좀 새롭다? 약간 그런 느낌? 기회가 된다면 외국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아 저는 있어요 조금. 왜냐면 되게 새로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쯤 만나봐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당연하죠.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 약간 그런 외국인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왜 좋아하시나요? 섹시하니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맨날 한국 남자들만 만나봐가지고 외국인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랑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서 문화도 다르고 경험해보고 싶어요, 문화를. 마음은 있어요. 어느 정도 제 스타일이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사귀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좀 다르니까 일단 한국 남자만 맨날 만나다가 외국 남자 만나면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던 뭔가 이미지는 항상 좋았기 때문에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언어의 벽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언어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소통이 돼야 뭔가 좀 대화도 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 남자가 그 한국어 잘하면은? 그럼 괜찮죠. 본인이 생각할 때 외국 남자하고 한국 남자들이 어떤 차이점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한국 여자가 기대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뭔가 되게 일단 문화가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쫙쫙 알아듣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문화가 다르고 일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솔직히 사귀다 보면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약간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다른 게 있다. 그냥 문화가 다르니까 아마 가치관 이런 거? 조금 이성들 만났을 때도 뭔가 그런 태도도 다를 것 같고 뭔가 좀 더 프리하게 그런 느낌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 남자랑 살고 싶은 건가요? 꼭 고르게 되면? 나 미국. 혹시 EU? 아메리칸. 미국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제 약간 캘리포니아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저는 미국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 혹시 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미국 영화를 많이 봤고 거기 멋있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영국 사람은 친절할 것 같아요. 신사 같은 스타일? 그럴 거.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었는데 엄청 친절했기 때문에 멋있었어요. 너무.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 미국인이고 네. 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꼭 외모적으로 미국인이라고 해서 하얗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몸 좋고 이러면 사람들도 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만나본다고 하면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 맞고 뭐 성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서로 대화되고 하면은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 네. 근데 꼭 고르게 되면 나라가? 미국? 제일 좀 가까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사람이라서 미국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스위스? 스위스는 왜요? 스위스 여행 가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 스위스에 대한 뭐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유럽 여행 가면은 거기 꼭 가보고 싶어요. 유럽에 대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되게 근사하다. Just US? 이 여쭤봐도 될까요? 그나마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US가 가깝 뭔가 가까운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홍대에 자주 오면은 바에서 외국인 친구도 되게 많이 만나는데 뭐 스위스 친구도 있고 이집트 친구도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는데 되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상형이 뭐예요? 섹시한 남자. 더 간략하게 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섹시한 거. 생긴 것도 섹시하고 애티튜드도 섹시하고 그런 낮엔 귀엽고 밤엔 섹시하고 덩치 크고 까무잡잡한? 남자 같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 저는 근데 좀 웃길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좋아요. 그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책 그 읽는 남자 좋아하셨나요? 할 수 있는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할 수 있는 대화가 많을 것 같아서. 브래드 피트 아니면 축구선수 호날두 같은 사람 이렇게 몸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 몸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뭔가 몸이 좋아 보여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몸 좋은 게 부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 몸이 막 좋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도 작고 몸도 조금 왜소한데 외국인들은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뭔가 몸도 좋고 키도 크고 이래서 저는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혹시 로나도 뭐 보셨나요? 봤어요. 언제 보셨나요? 예전에 스페인에 가서 축구를 보러 갔을 때 봤어요. 그때. 네. 어떠셨나요? 멋있었어요. 여기 어깨 부분 섹시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포크는 있었어요? 포크는 못 봤어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축구 옷을 입고 있어서. 네. 근데 뭐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는 거 아니까 멋있었어요. 축구 선수들. 저는 약간 좀 야하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혹시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약간 그래도 좀
눈은 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외국인 분들은 대부분 눈이 크신 분들이 많아서 좀 눈도 좀 얇게 찢어진 사람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니가 말한 대로 몸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상체보다는 하체 쪽이라서 좀 애플 힙? 그 정도면 돼요, 저는.